나선홍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아, 3월에 벌써 10번째 날이에요. 벌써 3월이 열흘이나 흘렀네요. 네. 아, 이렇게 시간은 빨리 흐르고 해놓은 건 없고 요즘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혹시 요즘 사는 게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빠밤. 제가 재밌는 이야기 4개 할게요. 그중 베스트를 뽑아보세요. 와, 기대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여자가 주유소에 알바하는 남성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눈도장 찍으려고 매일 휘발유 1리터씩 사갔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연쇄 방화 사건이 나서 경찰들이 조사하러 다니는데 그 알바생이 경찰한테 그 여자를 말해서 1차 용의자로 지목됐대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네. 매일 휘발유를 1리터씩 사갔는데 하필 방화 사건이 나면 아유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네, 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네. 어떤 학생이 철도대학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네. 특별하게 보이고 싶었대요. 오. 그래서 팔을 니은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팔을 니은자로?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들어갔는데 네. 바로 탈락. 그래서 또 칙칙폭폭. 네, 그러면서 또 하면서 나갔대. 아, 아유 이상한 사람인 줄 알겠어요. 네, 아, 저 제가 봤을 땐 기발한데. 저도 괜찮은데. 저는 합격 드릴게요. 저도 합격. 네. 네, 세 번째. 가게 점원이 성경 읽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인사한지 아세요? 어, 그래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했나요? 어서 오소서. 네, 네, 이제 마지막. 어떤 분이 치킨을 시켰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치킨은 이미 도착했고 어. 내 앞에 알바생 서 있고. 와. 당황한 나머지 이 당황하겠다. 배달 알바생한테 나중에 뼈 찾으러 올 때 드릴게요. 뼈 찾으러요? 네. 근데 배달 알바생 더 웃겨.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대요. 진짜예요? 네. 근데 몇 분 뒤인가 다시 알바생이 찾아와서 아, 생각해보니까 뼈는 안 찾아간다고. 뭐예요? 알고 보니 알바생도요, 며칠 전까지 중국집 배달 알바생이었대요. 아, 그릇 찾아가는 거랑 헷갈렸구나. 네, 헷갈렸대요. 둘 다 그냥 헷갈렸네요. 아, 웃겨. 아, 정말 배꼽 잡고, 정말 깨르르 깨르르. 웃음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음이 나오네요. 깨르르 깨르르. 웃음을 설명하는 거 보니까 별로 재미없었나봐요. 아니요, 아니요. 네,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했던 그, 뭐? 나중에 뼈 찾으러 올 때 잔돈 드리겠다고. 아, 치킨 알바생 이야기요? 네. 그럼 정우를 부탁해 그 노래로 출발해볼까요? 무슨 노래요?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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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자카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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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자카초 치킨 치킨이요? 네, 정우를 부탁해 김수철의 노래로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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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자카초 출발합니다. 옹이와 히랄라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우리 말을 들어봐 하던 고민 잠깐 놓치고 우릴 얘기 들어봐 세상이 그대 속일지라도 아이들이 속 썩일지라도 정우를 부탁해와 함께라면 속풀이 해장국에 계란 하나 동동동동 12시 15분 김수철 씨의 노래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듣고 왔습니다. 어우 잘하시네요. 아, 제목이 뭐죠 정확히? 제목요? 네. 제목이 치키치키 차카차카. 아 치키치키 차카차카. 네, 저 어렸을 때 이 만화 참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날아라 슈퍼버드. 맞아. 구름 위에 날아다니고 네. 털 뽑아가지고 훅
하고. 맞아, 맞아. 아, 이거 참 추억의 노래입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치킨 얘기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셨어요? 치킨은 치킨. 치킨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만나러 가야겠죠? 네, 오늘 처음으로 출첵해 주신 분 쌈쌈쌈 엘비스 쌈쌈쌈 맞나요? 네, 네, 쓰리 쓰리 쓰리쓰리 아니, 아니 트리플? 아, 어떤 걸로 정하죠? 트리플? 쓰리삼 쓰리삼? 삼쓰리? 네, 삼쓰리 삼쓰리 괜찮네요, 네. 삼쓰리 네. 오셨고요. 네, 이 파티 즐기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어흥 어흥 어, 오늘따라 더 어흥 근엄하죠. 네, 호랑이 같은데요. 네, 맹철호님 네. 청취해 주시고 계시고요. 어, 바보은주 김은주님이 웅이와 히랄라의 정오에 출석합니다. 오, 오늘 아주 이 각이 있으세요, 목소리에. 네. 합니다. 합니다. 네. 오늘도 점심 빵빵하게 먹고 막 출근했어요. 하루의 힘을 웅라정오에서 받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네. 아, 오늘도 10시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출근하셨으면. 맞아요. 네, 정말 힘내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왜 제가 힘냈죠? 그러니까요. 힘을 주는 사람이. 힘을 주는 사람은 힘이 아, 있어야 합니다. 오, 근데 다시 한번 힘. 합니다. 네. 합니다로 힘드리고요. 네. 팔라스님 오셨어요. 웅이와 히랄라의 정오를 부탁해 출석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면 거꾸로 서 있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앞으로 가는 게 옳을까요? 답답한 오후입니다. 아, 제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네. 사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듭니다. 맞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 하기도 힘드니까 저는 그냥 두 발 이렇게 힘있게 딛고 잘 버티고 가만히 서 있을 겁니다. 아, 저랑 같은 생각이십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후퇴입니다. 후퇴. 제자리 걸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가만히 서서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아, 가만히 서 있기도 참 힘든 그런 날인데 오늘도 참 이게 어이가 없는 뉴스들. 방금 정오종합 뉴스에도 나왔지만 네.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답답합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고 밥 맛있게 먹고 걸어요. 네. 또 민준이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늘은 목소리가 힘차게 들리신다고 좋은 일이 있으신지 멘트 부탁합니다. 파이팅 하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이거 히랄라 아나운서한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제가 모르죠. 네, 뭐 그래도 방송하는 날은 항상 즐겁고 재밌어서 그래요? 네. 네. 오늘도 특히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 네. 알았어요. 왜 그랬죠? 저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아, 그래서 힘이 있어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기분이 좋구나. 아, 그랬군요. 김밥 네네네. 한 줄 드셨죠? 고추김밥. 고추김밥 좋아해서. 김밥 한 줄에도 이렇게 방송에 그 힘이 아. 달라집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민준이 할아버지 덕분에 알았습니다. 네, 김밥 자주 사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할 때가 됐어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청기와 치킨, 우리 조합원 청기와 치킨님이. 네. 정오를 부탁해 사과 10kg 세 박스 이렇게 협찬 후원해 주셨죠? 네, 지난 화요일에 어떤 분이 당첨되셨죠? 지저스 김 예수 씨가 김예수님이 당첨되셨고 제가 전화 통화도 했는데 네. 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아. 참 좋으셨고요. 네. 오늘도 한 분 추첨. 그럴까요? 오늘은 그러면 6명 중에 한 분이죠? 1, 2, 3, 4 네, 맞아요. 와 오늘 확률이 더 높은데요. 그러면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방식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추천 방식은 저번과 같습니다. 네. 종이컵에 이름이 있습니다. 종이컵에 이름을 적은 네, 이렇게 메모지 6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 히랄라 아나운서가 한 장을 잘 섞어서 보지 마시고. 네. 예. 눈이 없어요. 네, 위 하늘 쳐다보시고 한 장을 뽑아 주십시오. 아, 지금 열심히 섞고 계십니다. 네. 뭐가 뽑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네. 나온 게 네. 종이를 펴 주십시오. 누굴까요? 전 잘 모릅니다. 네. 오. 누구십니까? 장인. 네. 영.
이어서 하면 장인영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인영 씨, 청귀와 치킨님의 두 번째 사과 상자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바로 전화 연결할까요? 여기 전화번호 써있는데. 그럴까요? 네, 제가 통화드리고, 네. 상품 보내드리라고 또 청귀와 치킨님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이제 마지막 추첨 있는 날이죠? 네, 내일은 우리, 웅 씨가 한번. 네, 내일은 추첨. 제가 추첨하고. 그래서. 제 이름 몰래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제 이름도 거기 종이컵에 넣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사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후원도 해주신 청귀와 치킨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바본주 김은주님이 축하드립니다. 예슬님 장인영님 하셨는데 예수님이십니다. 김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네. 댓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정우를 부탁해 목요일엔요 끼 많고 탈 많은 웅이와 히랄라가 DJ로 변신하는 시간입니다. DJ 웅라의 음악을 부탁해. 네, 오늘의 뮤직 주제, 오늘은 어떤 건가요? 응답하라 2004. 응답하라 2004? 영어로 하면? 2000 플러스 004. 2000 플러스 004. 어, 정말. 역시, 래퍼라 잘하시네요. 아, 네, 2004년에 우리를 강타했던 네. 뜨거운 노래들이 네.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이면 한 12년 전인데 네. 히랄라 씨는 2004년에 뭐 하셨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잠깐만요. 헷갈리네요 이제는.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막 중학교에 입학했군요. 네. 정말 꿈 많은 중학생. 학교 이렇게 입학하고 중학생이 되면 뭐 하고 싶었어요? 전 중학생이 되면 그 소설에서 보듯이 굉장히 멋진 오빠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소설만 있었어요. 찌질이들밖에 없죠? 아, 무슨 찌질이에요. 우리 오빠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아, 그것보다는 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저는 공부가 이건 줄 알았어요. 뭐요? 시험 전날에 머리맡에 책을 베고 자면 그게 진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야. 아, 그 정말요? 저 정말 그렇게 베고 잤어요. 그랬더니, 아, 책을 베고 잤다고요? 그랬더니 70점 맞더라고요. 많이 맞았네. 보통 그러면 한 30점 그러니까. 정도 맞는데. 네,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기본 실력이 있으셨네요. 항상 배고 잤어요. 근데 그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70점 맞았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위권에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계시는 학생들. 책을 좀 배고 자면은 70점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한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게, 일어나면 막 멍들은 것처럼 아파요 머리가. 그리고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자면 얼굴에 글씨 새겨져요. 여기 막 문신 장난 아니잖아요. 네. 한 시간이면 지워지지만. 네, 그런 2004년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럴 때였습니다. 네, 12년 전 그리 멀지 않은 2004년인데요. 네. 이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한번 볼까요? 네. 우선 가장 큰 사건이었죠. 뭐였죠? 고 노무현 대통령 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3월 12일 날. 맞아요. 3월에 이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했습니다. 찬성 193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었네요. 네. 완전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렇죠. 이때 정말 저희 부모님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대통령이 없어? 뭐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겪었거든요. 막 무정부주의 같기도 하고. 탄핵안 통과로 이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한테 권한이 임시로 넘어갔었죠. 네. 저 이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도 광화문에 가서 막 같이 뭐 이렇게 촛불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탄핵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바로 그해 5월 14일 날 헌재에서 기각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63일 만에 권한을 회복했던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네. 기억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했죠. WTO 국가별 중요 농산물 개방협상도 이 해에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때 참 그 여러 가지 그 농업 과 갈등이 심했죠. 네, 농업 정책에 대해서 네. 항의 시위가 참 많았던 해죠. 네, 맞았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 있었죠? 무슨 사건? 2004년 이라크 무장 단체 납치된 김선일 씨 피랍 사건 있었죠. 아, 이것도 아주 큰 뉴스였죠. 네. 네, 이때부터 한국에서는 반아랍 이슬람 정서가 더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 이전 문제로 또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간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해이기도 해요. 막 수도 이전 반대냐 또 찬성이냐 막 이렇게 서로가 갈라졌었죠. 네.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참 재밌는 용어. 네. 이게 뭐 경국대전부터 있었나요? 관습헌법이라는 용어가 네. 이때부터 생기게 됐던 그런 그 때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2004년 교통계에서도 혁신적인 사건이 있었죠? 네. 먼저 KTX가 개통됐죠. 맞아요.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시청 앞에 서울광장이 드디어 네. 개장했고 시내버스 전면 개편화에 따라서 파랑, 빨강, 초록, 노랑 네 가지 색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일부 노선도 변경했죠. 네. 광역버스 뭐 이런 게 이때 2004년에 생겼군요. 네. 아, KTX가 2004년에 개통됐는데 저는 재작년에 처음 타봤어요. 오. 네, 그러면 거의 뭐 10년간 네. 불매운동 하신 거네요? 아니요. 너무 타고 싶었는데 네. 처음 타봤는데 아,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또. KTX 근데 밥 드셔봤어요? 도시락 샀는데 만 원인 거예요. 도시락 좀 품질이 좋나요? 아, 우리나라도 이 열차 도시락이 조금 더 고급화되고 맛있었으면 그 특색 지역에 따라도 그런 네. 일본 같은 경우 예키벤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 불량만두 파동도 있었고 불량만두 아. 지금도 중국집에 가면 이거 잡채 불량 잡채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맞아요. 불량만두 때문에 오랫동안 만두 안 먹었던 기억도 맞아. 나고요. 맞아. 만두 대신 찐빵 먹었잖아요. 맞아. 만두 서비스로 줘도 괜히 젓가락이 안 갔어요. 서비스는 먹었어요. 먹긴 다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죠. 유영철이 체포가 7월에 됐네요. 그리고 8월 25일 날 김영란 이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죠. 네. 네, 김영란 법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네요. 네. 이 조지구 부시는 대통령이다. 뭐 이런 또 말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소울 가수 레이 찰스가 2004년에 사망했는데 저 이때 레이 찰스 노래만 며칠 동안 들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를 아직도 들으면서 이때 생각해요.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조자. 네? 레이 찰스께 죄송한데 제가 노래를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2004년에 유행했던 한국 가요로 넘어가 볼까요? 네. 키랄라 씨. 요즘도 뭐 이렇게 라면 끓이고, 뭐 뜨거운 음식, 뭐 뜨거운 그릇, 뜨거운 냄비. 이렇게 잡을 때 갑자기 딱 놀라면 뭐라 그러세요? 아, 뜨거! 하, 뜨거! 하,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뜨거. 아이고. 아, 네. 네. 원타임. 네. 2004년. 이 당시만 해도 힙합 그룹 하면 바로? 원차임. 원타임. 원차임이요? 원차임. 이렇게 아, 말하고. 아, 뭐가 멋있네. 원타임이었죠. 네. 그 중에서도 핫 뜨거. 이 노래. 아직도 뭐. 아직도 최고죠. 이거 부르의 명곡이죠. 네. 뭐, 뜨겁기만 하면 이 노래죠. 이게 여름만 돼도 그냥 무조건 뜨거우면 이 노래 핫 뜨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이 노래 뜨거운 거 만질 때 나오는데요. 네. 이 원타임 이 리더인 테디는 요즘도 Bear? 테디. 베어? 아, 테디 베어 아니고요. 이 테디는 아주 뛰어난 작곡 실력, 음악성이 있어서 요즘도 그 대형 기획사 YG라는 기획사에서 프로듀서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테디가 리더가 있었고 또 송백경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작으신 분. 네, 네네. 기억나요. 네, 이분도 아주 그 재능이 뛰어났죠. 네,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뜨거. 네. 듣고 올까요? 네.
네, 원타임의 핫뜨거 듣고 계십니다. 2004년에 히트했던 곡이죠. 네. 아, 좋아요. 네, 정말 뜨겁죠? 네,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04년에, 5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동방에서 신이 일어났다는 그룹이 데뷔를 합니다. 아. 어떤 그룹이죠? 동방신기. 동방신기 좋아하셨나봐요? 제가 H.O.T. 좋아하고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죠. 동방신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영웅재중을 보고 한눈에 반했고 미키우천이 그 면도하는 뮤비를 보고 반. 그러면 여기서 문제. 동방신기 그 다섯 명의 이름 다 맞출 수 있나요? 영웅재중, 미키우천, 윤호윤호, 시아준수, 최강정민 끝. 와 정말 역시. 본인의 세대 음악들이 나오니까 그냥 물 만난 곡이 같네요. 네. 이때 그 친구들끼리 네 글자로 이름 만드는 게 유행했을 정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막 무슨 뭐 최강창민, 네. 영웅재중 뭐 이런 네 글자 이름이 나오니까 네. 히랄라 씨도 이 당시에 네 글자 이름 뭐 짓기 네, 해보신 있었죠, 적 있어요? 네 글자 이름 있었어요? 네 있었죠. 뭐예요? 김우희라. 뭐라고요? 김우희라요. 김우희라? 일본 말 같은데? 네, 친일파. 친일파 같아요. 네. 김우희라. 웅씨는 있으셨어요? 저도 있었죠. 뭐. 저는 몸짱대웅. 얼짱대웅. 없었던 걸로. 얼짱대웅. 네. 없었던 얼몸짱대웅. 네. 다섯 글자로. 네. 이 동방신기의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요? 하루만 네 방에 아! 침대가 되고 싶어.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당연하죠. 듣고 올까요? 심장소리. 헉! 네, 동방신기의 노래, 허그. 제 심장을 두드리네요. 네, 허그. 듣고 왔습니다. 프리허그도 유행이었죠. 맞아, 그래서. 프리허그 네.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프리허그도 약간 좀, 그때 막 사진들 보면은, 약간 좀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 앞엔 줄이 많이 서 있고, 네. 좀 아닌 사람들한테는 줄이 별로 없고, 이것도 약간 뭐, 좀, 차별. 세상. 차별 같아요. 네. 꼴통 IT 님이, 와, 네 글자 짓기. 지금 대회 나오신 것 같아요. 와. 거북골통. 문자놀이. 혼자놀기. 심심타파. 둘이 만나. 서로디스. 쾌락재미. 중독장렬. 무한수도. 힐링만땅. 웅이이라. 신속부다. 광속웃음. 우주 최고. 진짜 꼴통 아이트님이 최고십니다. 진짜 최고다. 와. 진짜 네 글자로 순식간에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네. 웅이희라. 웅이희라 귀엽다. 사도야님은 2016년 3월 지금은 최강대웅! 통통이라! 통통이라 삐지기 없기. 통통 튀어서 붙인 거라고. 절대 통통 쪄서 붙인 게 아니라고. 통통 튀니까. 네. 네. 그리고, 사도야님이 저 책 빼고 자야겠는데요? 가끔 책은 라면 받칠 때만 썼는데. 아, 그럼요. 책이 유용해요. 읽기도 하고, 배고 자고, 라면 받치고. 네. 그리고 저는 스피커도 받쳐요. 스피커도. 아, 네. 유용합니다. 1타 네. 4피. 아, 네. 그러면 다음 노래 또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노래 뭐죠? 다음 노래는 이건 좀 제가 랩으로 좀 먼저 한번 띄워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네. KTP, 인순이, 조피디, 레츠 팔티. 레츠 팔티요? 팔티가 뭐예요? 아시겠나요? 네, 윤순이 조피디 하면 윤순이 조피디가 나와버렸네요. 아우 바로 그거죠. 네 친구야. 조피디의 친구요. 네. 이 조피디 이때 정말 이 윤순이와 함께한 노래 윤순이 피처링으로 정말 인기가 많았는데 최고. 이 무대가 정말 신났어요. 진짜 파워풀하고. 진짜 신나죠. 윤순이 가수가 정말 파워풀하고 지금 들어도 아마 이보다 신난 노래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 카리스마 장렬. 네 이 랩 가사 중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제 뭘 하더라도 그 시절 같은 순 없으리요. 이제 바쁘더라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제 뭘 하더라도 그 시절 같은 순 없으리요. 이제 바쁘더라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주죠. KTP 인순이 조PD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아 여기 나오네요 KTP 인순이 조PD Let's party 아 너무 신납니다 꼴통 IT님이 저는 2004년도에 거북이의 왜 이래란 노래 좋아했습니다 아, 왜 이래 왜 이래 네. 너 갑자기 왜 그래 이어서 가볼까요 네. 신나게 거북이의 왜 이래 하나, 둘, 셋.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정우리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의 정우리 부탁해. 부탁해. 네, 3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음악을 부탁해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뮤직 주제 뭐였죠? 응답하라 2004. 2004. 예. 네,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2004년도에 유행했던 노래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네. 오늘 영화 한마디 뭐죠? Don't laugh at a yes for his affection. He is only trying one face after another to find his own. 무슨 뜻인가요? 젊은이가 꾸미는 것을 비웃지 말라. 그는 그저 자신의 얼굴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차례로 걸쳐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히라 아나운서 젊은이잖아요? 네, 젊은이죠. 네. 또래 그 젊은이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다 시도해봐라. 다 시도해봐라? 이것도 저것도. 네. 저것도 이것도. 실패하든 성공하든. 네. 상관하지 말고. 다 시도해봐라. 영어로는 뭐죠? 다 시도해봐라? Try everything. 네, 오늘 정우를 부탁해.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이 노래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애니메이션 영화 주토피아 삽입곡이네요. 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금요일 12시 15분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Happy Happy 메리메리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